한번 상품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가입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마트하고 콜라보해서 나왔던 상품도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었죠.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엑셀로 부자 되기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풍차 돌리기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께 희소식이 하나 있어서 얼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름 아닌 카카오 26주 콜라보 특판 적금이 출시되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뱅크는 26주 적금 상품을 뭐 다양한 온라인 커머스 브랜드들과 콜라보 특판 상품을 소개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실제로 몇달 전에 진행했던 26주 적금 위드 이마트 적금 같은 경우는 신규 계좌 개설 수만도 30만 건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었죠. 이번에는 요즘 새벽 배송의 창시자로 핫하디 핫한 마켓컬리와의 콜라보 적금을 내놨습니다. 어떤 특징과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입 후기까지도 공유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현재 제26주 풍차 돌리기 적금 챌린지 현황도 짤막하게나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26주 적금 풍차 돌리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다시 보기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26주 적금 풍차 돌리기 시리즈를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 이후로 사실 저도 이제 매주 26주 적금을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카카오뱅크에서 여러 이커머스들과 손을 잡고 콜라보 적금들을 좀 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 또한 그 8월 달에 가입했던 이제 이마트 특판 적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쿠폰도 쏠쏠하게 쓰고 있고요. 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 이제 이번에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켓컬리와의 콜라보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워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자, 일단은 카카오뱅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해당 상품의 팝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품의 상품명은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위드 마켓컬리라는 상품인데요. 12월 23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서둘러 가입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뭐이 상품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혜택으로는 카카오 프렌즈 한정판 캐릭터를 제공을 하네요. 26주 적금 같은 경우는 나의 적금 현황을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가 가능한데요. 적금 불입 현황을 뭐 다양한 카카오 캐릭터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한정판 캐릭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이 또한 모으는 재미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혜택은 웰컴 기프트입니다. 지난 이마트 특판 적금에서는 카카오 캐릭터가 새겨진 한정판 에코백을 증정했었죠. 물론 전원을 줬던 건 아니고요. 6만 명이나 추첨을 하긴 했는데, 이 가입자가 30만 명이 넘어버리는 바람에 경쟁률이 생각보다 꽤 높아져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켓컬리 한정판 머그 세트를 제공을 하네요. 이번에도 정곡을 주는 건 아니고요. 5만 명, 네, 5만 명을 추첨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과 다른 점은 이 머그 세트를 당첨이 안 되신 분들에게도 이제 쿠폰을 이제 태기해서 지급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혜택으로는 주차별 적금 납입에 성공할 때마다 스페셜 쿠폰을 지급을 합니다. 뭐 5%에서부터 10%, 최대 10%, 뭐 무료 배송 쿠폰까지도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뭐 쿠폰 금액으로 따지면 총 32만 8천 원이라고 하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는군요. 자, 아쉬운 점은 지난번 이마트 적금 같은 경우는 쿠폰도 지급하고 쿠폰 3회 이상 사용하면 1만 점, 6회 이상 사용하면 2만 점을 적립금으로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캐시백 이벤트까지는 제공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최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쿠폰 말고는 쿠폰은 발급을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이마트 적금을 통해서 받았던 쿠폰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제 생활에서 사용을 하니까 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해서 뭐 사실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 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16주 적금 챌린지에 도전 중인 분들은 뭐 당연히 가입을 하시게 될것 같고요. 인당 한 구좌만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켠 김에, 가입 후기와 26주 적금 풍차 돌리기 제그 현재 도전 현황도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돈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KakaoBank 26주 적금, 위드 마켓컬리,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한번 상품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가입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마트하고 콜라보해서 나왔던 상품도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었죠. 가입 기간은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네요. 총 30만 8천 원 정도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전용 캐릭터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용 에코백, 한정판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용 머그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이마트 적금과 마찬가지로, 쿠폰을 제공합니다. 1주차, 17주차 성공을 하면 5%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하고요. 5주, 13주, 21주차 성공을 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하네요. 25주차에는 10%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무료배송 쿠폰까지도 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가입할 때는 약관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고 가입을 하면 네, 매주 1,000원씩 증액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입이 완료가 됐고요. 혜택을 보면 1주차에 성공을 하면 5%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하네요. 자, 이렇게 마켓컬리 26주 적금 상품 가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26주 적금 챌린지 현황도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거래은행 통장에서 세이프박스 저금통 활용을 하고 있고요. 26주 적금 마켓컬리 위드 마켓컬리 상품을 오늘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쭉 해서 하나씩 쭉 가입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예전에 가입했던 이마트 위드 적금은 벌써 17주차에 도달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혜택도 이렇게 뭐 쿠폰들도 받아서 사용도 했고요. 굉장히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적금 상품들도 이제 매월 만 원씩 가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된 상품은 지금 19주차에 도전 중이고, 벌써 꽤 많이 납입을 했죠. 네,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와 함께 26주 적금 풍차 돌리기 챌린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현황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 26주 적금 이제 챌린지 관련된 소식들은 수시로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